이제 소명으로 시작한 골로새서가 4장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맨 먼저 적용해야 하는 곳은 가정 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구성원들로 빚어진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 되어서 조언과 상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문제는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되기에 이어지는 사회 생활이 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대1 양육 숙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남자의 대부분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 하는 상사가 있는가 하면 어렵게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죽일 것만 같은 상사가 매일 폭언을 하며 조롱을 하니 한 직원은 그 상사의 히스테리 때문에 스트레스성 피부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사는 나만큼 팀원들에 대해 잘 아는 팀장이 없잖아? 우리 팀만큼 소통이 잘 되는 팀이 어디 있어? 하면서 소통은 팀장 혼자 하고 있고 직원들은 불통 가운데 있는 것을 팀장만 모른다고 합니다. 잭 웰치는 솔직함과 속도, 단순함과 자신감으로 대표되는 특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CEO를 맡아서 4,000% 성장이라는 기적같은 성과를 일궈낸 인물입니다. 그는 2001년 GE를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세계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강의 책에서 리더십에게는 관대함이 가장 중요하고 사원들에게는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원을 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강도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5년 동안 11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자기 비서가 벌써 자기를 떠났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잭 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시대의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종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예, 단순한 명령입니다. 22절이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 본문은 먼저 종들아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종들은 문자적으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아랫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마 장사하는 사람은 고객을 윗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내의 복종은 원어로 휘포타소라고 했어요. 그건 영어로 서브밋이라고 합니다. 굴복하다 승복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종들이 하는 순종은 휘포타소보다 더 훨씬 강한 휘파쿠어인데 영어로는 오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키는 대로 하다 따라하다. 예,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모든 일에 부모와 같은 단어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종들에게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종들과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이 오베이라는 이 순종의 단어를 주셨어요. 아내들에게는 모든 일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들에 대한 명령이 아내, 남편, 자녀 상전보다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들의 입장에 처한 경우가 훨씬 많고 상전들보다는 또 종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종들에 대한 명령을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19절에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선하고 관용하는 자, 까다로운 자.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택이 없는 순종을 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상전은 순종이 쉽지만 까다로운 상전은 순종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보면 부모는요, 좋은 부모는 자녀가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또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좋은과 상전도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자녀는 부모님에게, 종은 상전에게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4절 이렇게 모든 구절에 보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육신의 상전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인격의 상전들에게도 배우자에게 복종하듯이 그들의 인격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행복은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그 이상한 인격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단어를 설명했지만 남자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기생처럼 상관들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승진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회생활을 거쳐봐야지 인생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목회할 때 사회생활을 해본 것은 참 도움이 됩니다. 여자들이 시집살이를 해본 것처럼 남자들은 직장생활과 군대생활이 꼭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들이 6천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가 되니까 반이 노예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어요. 집집마다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노예를 영혼 있는 소유물 정도로 여겼습니다. 지식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법은 그 노예의 주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노예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엘리트였던 로마인들의 생각이고 관행이었습니다. 노예들 중에는 각국의 귀족, 왕족, 학자, 의사 등이 있어서 로마 사람의 최고 계층의 교육을 맡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가정교사와 육체노동을 했어야 했던 그들에게는 실력이 있었지만 장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없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서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아이 서비스, 오늘 본문의 눈가림 봉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예들은 야단맞지 않을 정도로만 일했어요.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일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주님의 소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100% 죄인인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그 죄인인 인간에게 받는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해결되지 않는 사연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부여잡고 보상심리와 보복심리에 부들부들 떨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한참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노예 습성에 안주합니다. 그래봤자 노예인데 뭐. 예. 이러면서 굴종과 맹종을 합니다. 이것은 부들부들 떠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죄에 매여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고 어떤 사람은 굴종을 하고 맹종을 합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바뀔 수 없는 환경 앞에서 굴종을 하고 사는지 부들부들 떨고 사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문자적으로도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들에 대해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 아비와 자식, 상전과 종으로 노예를 대등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에게 책임 있는 생활을 요구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상전도 노예도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행한 것을 묻겠다고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노예도 상전과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자리가 어딘지 그 일에 책임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한 것으로 보입니까?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했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의 부름받은 자리,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보케이션이라고도 하고 모두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를 일터로 부르신 분은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칼빈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인간을 훈련시키는 데는 질서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맨 처음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심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질서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질서는 십자가입니다. 남편보다 훌륭한 부인 많습니다. 상전보다 훌륭한 종 세고 셌습니다. 그렇지만 능력대로 평가받는다면 그 가정과 사회는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아이 서비스와 눈가림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22절 마지막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1절 같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를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고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것이 보이기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단순히 상전과 종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하라는 것은 맡은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일에 최고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청소인데 열심히 인사하느라고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 상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인사도 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청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가 또 우선입니다. 이제 정말 공부를 해도 이제 공부하느라고 주일날 쪽집게 과외 가느라고 또 교회도 잠깐 오지만 그거 가고 또 어떤 아이는 고3이면 완전히 또 공부는 제쳐두고 교회만 와서 살아요. 이거는 신비주의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소명과는 전혀 연관시키지 못하는 정말 팔복을 가장한 기복. 예, 거의 자기도 속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항상 소명 때문에 정말 소명 때문에 말씀 보고 소명 때문에 학교 가고 소명 때문에 직장을 가고 예, 그 참 어렵죠. 신앙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터에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상전은 육체의 상전일 뿐입니다. 하늘의 상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진정한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직업이 성직이 될 수 있고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도우미를 해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은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도우미를 부리는 주인도 이제 상전이지만 노예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일이 너무 싫습니다. 일이 노동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이 너무 싫으십니까? 내일 월요일이 다가오는 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햄릿 형은 퇴근이냐 퇴사냐 하면서 사생결단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이순신 형은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면서 무단 퇴근을 합니다. 나폴레옹 형은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은 없다 하면서 배짱으로 퇴근합니다. 맥아더 형은 나는 조퇴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하면서 한마디로 모두 다 일하기 싫어서 이런 베라벨 형이 다 있습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만 사라져갈 뿐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교회 왔으면 됐지 봉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면서 배짱 좋게 영웅처럼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주님이 맡긴 일을 하면 즐거운 노동이 되지만 자기 일을 할 때는 괴로운 노동이고 형벌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성실히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의 상을 받게 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종들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종들이 열등감으로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재물과 지위가 부러워서 대적하고 범죄하면 종들도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종들도 상전과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보복심리와 보상심리로 저 이상한 주인의 재물을 내가 다 빼앗겠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불의의 보응을 받을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영국에 파업이 많이 일어나서 먹고 살 곳도 없는데 전화는 왜 저렇게 전화라는 파업을 하나, 그것이 우리나라 일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못 먹고 못 살 때는 파업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네네 하는 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 때문에 하는 순종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장 히브리 3:8을 종의 모델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 같으니 히브리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헤롯이 영아들을 학살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사단이 총궐기를 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후손이 예수님의 그 후손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돈으로 권력으로 다 막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 이게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영적인 일, 우리들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을 합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에게 얼마나 낙심 난리를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네가 그러고도 그렇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예, 아이들도 아프고 너무 사단이 저를 격동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걸 끝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게 순종하는 것일까요? 히브리 3파들은 영적인 계보를 잇는 것에 위대함을 알고 목숨을 내놓는 순종을 했습니다. 왕명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때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합니다. 질서에 순종해야 하지만, 질서가 너무 십자가고 위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질서에 순종해야 하지만 구원에 관한 것은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지혜롭게 히브리 남자들을 살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남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에 구속사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패권자 바로가 이름이 없는데 이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일 중에 예수에 관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산파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 그 본문에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주인공은 산파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직책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기록하십니다. 산파이든 기생이든 과부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왕성케 해주십니다. 종이라고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보라와 부하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움과 찬란함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산파 이름이 기억되고 여리고 기생 라베 이름이 기억되고 과부의 이름 나오미와 룻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한 부자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됐어요. 바로는 왕이란 뜻이지 이름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 예수 믿은 나는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주인공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존심을 걸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남편 살아생전의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산파가 왕명에 불복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내 곁에 바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곁에 바로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면서 말하면서 순종을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하면서 아직도 행복을 찾아서 차차하자 차차하고 있으면 차차 마귀가 와서 구원을 방해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마귀는 차차 마귀입니다. 종으로 순종하라가 왕명을 불복하는 것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절대 질서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 구원 때문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알아들어요. 이게 그냥 그 세상적인 똑똑함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십니까? 봐요, 소리가 작잖아요. 특히 여자들만 내하고 남자들은 헷갈려요. 예. 적용해 보세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가, 상전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왜 두려운가? 오늘 히브리 3파의 행동이 순종으로 보시는가, 불순종으로 보시는가? 이거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믿음대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아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에 이어 마지막 여섯 번째 호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상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밖에 줄 말이 없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너무 종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상전이 되었기 때문에 상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상전을 다 죽일 놈 상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상전에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상전들은 사회 및 직장에서의 윗사람을 말합니다. 윗사람은 의와 공평의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리더십을 말할 때 결단력이나 선견 지명을 말해도 의와 공평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견지해야 되는 것은 의와 공평입니다. 윗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목자를 해도 권세가 있고 시어머니를 해도 며느리보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근데 권세를 의롭고 공평하게 사용하기란 어렵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100% 죄인인 인간에게 권세와 힘이 주어졌을 때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힘의 논리로 그냥 굴종하든지 부들부들 떨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권세가 주어졌을 때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상호 견제를 하고 상권 분립을 해도 우리나라의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등한 인간의 힘으로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견제해서 의와 공평을 기대하는 것은 그냥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집니다. 직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집니다. 이 직분 때문에 한국교회,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얼룩져 있습니다. 이 나라 때문에 울분을 토하던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비방하고 힘들게 했던 언론을 당장 고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의 상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더 높이 있는 권세를 통해서만 견제되고 교정되는데 대통령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대까지 왕정의 역사를 보면 권세를 얻기만 하면 독재와 부정과 불의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더 높은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장이 되면 권세가 생깁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포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정치의 맛을 한번 들인 사람 역시 포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불의, 독재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브라질을 가보아도
정말 저 나라는 저렇게 환경이 좋은데 그렇게 못 살기도 기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정과 불의와 부패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나 너무나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100년 전 생각해보면 그 나라도 예수가 들어가면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든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든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세 가지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 만족도이고 둘째는 고객 만족도이며 셋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만족한 직원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만족한 고객이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도 사역자들이 만족해야 성도들이 만족하고 그럴 때 건강한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의 만족에만 신경을 쓴다고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무용품 업체가 손님으로 가장한 조사원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근데 그 점수는 역대 최고인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직접 15개 주에 70개 매장을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조사원의 방문에 대해서 바닥을 쓸고 진열장을 치우는 일을 하느라고 정작 고객의 질문과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도 성도들에게 봉사만 한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픈 소리,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질을 본질되게 해야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비유를 마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인 미국 파이자 제약회사의 제프 캔들러 회장은 매일 1센트짜리 동전 10개를 왼쪽 바지 주머니에다가 놓고 집을 나섭니다. 한 명의 직원과 대화하고 그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다는 생각이 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센트를 옮깁니다. 하루 동안 10개의 그 1센트 동전이 오른쪽으로 다 옮겨가면 스스로에게 100점을 줍니다. 매일 자신에게 이런 숙제를 내는 이유는 CEO로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들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좋은 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목장 나눔해 보니까 이런 상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했는데 자신한테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킨다 그러면서 업무 지시가 끝나자 안경을 이 상사의 안경을 벗기고 구타하려고 대들었어요. 다른 부하 직원들이 말려서 위기는 피해갔지만은 사건을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부하 직원이 상전에게 잘못하는 것과 상전이 부하 직원이 잘못해서 화가 나는 거는 천배가 어려운 거예요. 상전은 순종하라고 있는 상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불복해서 대들면은 그 화나는 체감 온도가 종의 천배 만배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상사는 존경받아야만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대들고 안경을 벗기고 때리려고 이러지 마세요. 근데 이 상전이 그냥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퇴근하자마자 이를 갈면서 대들었던 부하 직원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그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여러분들 왜 남자들 가만히 있어요? 저거 내 얘기구나.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 거 당연하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성령이 없어서 받아주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이분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부하 직원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찾아서 사과하겠다고 예,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똑같이 화가 나지만 이렇게 목장에서 나눔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저 이런 거 듣기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정말 가장 포악한 상전은 저는 출애굽기의 바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애굽할 때 너무나 비천한 히브리 민족이 그냥 애굽을 도와줘가면서 살길래 노예로 놓아두었는데 이제 400년이 지나니 애굽보다 더 창대해진 것을 바로가 보았습니다. 애굽으로서는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니까
애굽을 공격할까 봐 이제 근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들이 가버리면 노동력이 없어지는 게 싫으니까 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보낼 수도 없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공짜로 부려먹고 있으니까 남주긴 아깝고 데리고 있자니 겁나고 창성해지니까 날마다 이스라엘 때문에 근심합니다. 상전과 부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너무 잘해도 상사의 근심이고 너무 못해도 그 상사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잘하지도 못하지도 말아야 될까요?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세상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심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예. 그거는 일부러 상사의 환심을 얻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울도 다윗을 아끼고 병기 든 자로 두다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듣자마자 다윗을 죽어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지혜롭게 하자면서 아주 교활한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을 시켜서 아기도 못 낳게 하고 힘도 없어지게 하고 딴 생각 못하게 해서 소수가 되어 가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감독들을 세워서 이 세상에 바로를 위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지으라고 했어요. 한국인은 미쳤다고 프랑스의 한 임원이 무섭게 직장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어디에나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세상의 최고를 위해서 건축하라고 하는 이 감독자들이 있고 일하는 직장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직장인들은 점심도 20분 만에 먹어치우고 휴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는 저녁에 또 야근을 하고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한국인들은 미쳤다 이러고 책을 썼어요. 가정도 없고 뭣도 없다. 성도라도 말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종노릇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건축하다가 죽어갑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 그럼에도 제가 다른 나라 가보면 한국은 정말 그 상감마마입니다. 예, 진짜 다른 곳에 가면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지금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또 여기서 악을 행하고 있죠, 그죠? 애굽 상전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가루가 될 때까지 진익입니다. 고역이라는 표현은 짐승에게 강한 굴레를 씌워서 부려먹는 것 같은 중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다 소진시키고 나일강에 그 물들을 농경지까지 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눈도 깜짝 안 하고 시켰습니다. 왜요? 학대받을수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명이 번성했어요. 그러니 애굽이 더욱더, 이 애굽 상전이 더욱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겉으로 봐서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엄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열등감이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엄하게 막고, 예, 중노동을 시키고 감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수준 높게 보시고 훈련을 시켜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같이 포악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구원이 되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어떤 상전이 좋은지는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회사에 너무나 포악한 상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학대받을 일이 있어야 우리가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 희망이 생겨요. 노예 근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학대받을수록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로 인하여 연구하고 근심합니다. 아니 거꾸로 져야 하는데 왜 살아나지? 자식이 다 지금 끊어져 버려야 하는데 왜 자꾸 번성하지? 그죠? 애굽의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도 자꾸 번성해요. 예, 그렇듯 창성하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바로는
의와 공평이 없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고 포악한 지도자 바로가 돼야지 이렇게 적용하시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그렇게 일부러 바로가 돼야지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병원의 원장 부인으로 병원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상전이니까 저도 같은 몸이니까 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전의 자리에도 있었지만 권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돈을 틀어지고 야쿠르트 값까지 자기가 다 결제해서 경제권이 없으니까 제 말은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간호사도 남편이 없으면 외출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왜 마음대로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아무리 저를 무시하는데 그래도 저는 맨날 예수 믿어요. 그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요. 근데 간호사가 남편 없는데 외출했는데 내가 고자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아주 저는 공기예요.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예. 남편 나가자마자 자기도 가방 들고 다 나가요. 근데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진짜 고자질을 못했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내가 그거를 우리 남편 구원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런 거 고자질하면 내가 굉장히 인격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예수 믿게 하는 데는 참아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무시를 받잖아요. 예. 그런데 운전기사까지도 남편의 말만 듣고 제가 차를 타려고 하면 혹시 이제 남편이 없을 때 내가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서 잠깐 좀 타고 갔다 와도 되냐 그러면 원장님께 허락받고 오라고 이래요. 나간 원장님께 허락받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원장 부인으로 있지만 아무도 제 말을 안 듣고 우리 남편은 그걸 위해서 아마 저한테 그렇게 권세를 안 주는 모양인데 철타잡기처럼 엄하게 갈아대는 남편 때문에 저는 점점점 고운 가루가 되어간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씹힐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서 따로 살게 한 것처럼 저도 차별받고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이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전 노릇도 해보고 종 노릇도 해보았는데 다 제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래서 속상했지만 차츰 나를 내려놓게 되면서 제나 나나 다 별인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고자질을 안 했죠. 종과 상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종도 되고 상전도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학대를 너무 받게 되면 어떤 이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에 동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도 저도 싫고 다 세상을 나는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의 타고난 재질을 다 빼앗아가듯이 애굽의 착취가 이어집니다. 저 역시 열심히 피아노를 치면서 살다가 시집을 왔는데 남편 상전이 피아노도 못 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때 정말 나의 타고난 능력이 다 짓밟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창성하고 번식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피아노가 저의 유일한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영적으로 창성하고 번식하게 해서 영적 제사장을 만들어서 온 민족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학대받아보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세상의 최고 세력에게 감시당하고 무시의 학대를 당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능력은 무시와 수치를 잘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인류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종 노릇을 해봐야 상전 노릇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과 상전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인하려는 바로가 너무나 나쁜 상전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 우리가 다 아비마귀에게서 나서 살인자의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100% 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태중의 아이가 장애하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기를 낙태하여 살인합니다.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내버려 두면서 살인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봐주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인합니다. 난 최소한 바로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일 싫으면서도 좋은 척하고 거짓말하고 있으니 내가 바로 같은 상전이구나 라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상전 바로와 비교하여 최고의 종과 상전의 모델인 우리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전쟁 중에 불러서 아내와 같이 동침하라고 해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을 시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아를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충성심으로 인하여 전쟁터에서 나만 놀 수 없다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상전이요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아를 잊으셨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보 그 생명책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우리아는 상전에게 충성을 다했다가 상전인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후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종으로 상전으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동체 고백입니다. 최근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출근해서 말석에 앉아서 과거 부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는 상황이다. 사실 그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관심한 것일 뿐인데도 나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2010년 8월 보직 해임을 당하고 말석에 앉아서 처음에 한 일은 나의 보직 해임에 관여된 사람을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적군에게 분을 품는 것이었다. 보직 해임을 당하고 나서 점심시간 해결이 가장 힘들었다. 과거 점심때는 줄줄이 뒤따르게 하고 식당에 갔었는데 지금은 회사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아무 버스나 타고 나가서 종점에서 배회하다 돌아오곤 한다. 퇴근 시간은 해방의 시간이고 포로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교회에 와서 양육받다가 말석은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은 자리다. 말석은 건강회복에도 좋은 자리다. 책임도 적어지고 여유 시간도 많아지고 술자리를 권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나의 영적인 상황이 아직 초보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과거 부하 직원을 상관으로 인정하고 공손한 자세로 응하겠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되더니 음주도 안 할 뿐 아니라 자신을 매우 낮추는 사람이 되었다는 평을 듣고 싶다. 이 양육 숙제입니다. 자, 목장 모임에 나온 그 나눔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25년 동안 감당 못할 직분으로도 교회 일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일에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그리 열심히 봉사하고 난 월요일 아침이 되면 허락하신 기업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한 점 틀림없이 술과 담배, 음란과 방탕 속에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 믿음은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에 추구하는 모든 것의 결론이 돈이었고 자녀들의 인류학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명의 불신자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생활은 재밌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막힌 수치의 사건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공동체로 올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내재가 보였고 특히나 1대1 양육교사 훈련 중에 간사님의 적용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책망과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 허울 좋은 CEO에서 하루아침에 6개월간의 주유소 알바가 되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후 8개월간의 경비생활 그리고 올해 다시 두 달간의 보안원 생활을 하며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중독과 혈기가 떨어져 나가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확실한 종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금년에 코트라의 추천을 받고 면접하고 합격을 해서
35년간 해오던 무역 업무를 다시 재정리하고 이제 FTA와 수출 전문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중소기업체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바뀐 것은 그렇게도 교회 직분을 탐하던 제가 이제 직분에 초연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혹시 쓰시겠다면 그냥 바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냥 교회 오자마자 이렇게 양육이 너무 대단해서 그렇게 CEO로 있던 분이 주유소 알바를 하고 경비를 하고 보안원을 2년이나 했답니다. 여러분 이 적용이 너무나 종과 상전이 금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종에 있더니 상전이 되고 상전이 종에 금세 와서 순종을 하시는 그런 진정한 종과 상전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주께 상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는 쉽게 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잔이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 좋지요. 예, 정말 우리의 종과 상전의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랫사람입니까? 오늘 정말로 구원을 원하신다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히브리 산파가 되어서 집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내놓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출애굽한 200만 명이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애국같이 학대당하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윗사람입니까? 우리 아처럼 의와 공평으로 아래 지체를 섬기고 상전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골로새서 3장의 결론으로 복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순종의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 부부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주 안에서 승리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들은 순종의 언어로 상전들은 의와 공평의 언어로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죽기를 두려워해 죄에 매어 종으로 타듯이 아직도 직장에서 부복심리, 보상심리, 이상한 상전으로 인하여 부들부들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쪽에서는 무력한 굴종과 맹종으로 말미암아 더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도 제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도 터치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에는 무조건적인 맹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 힘이 생긴 부분에는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부분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상전이 하늘에 있는 상전인데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이렇게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고 가는데 내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 주님도 모르고 어디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녀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식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이기고 이기려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식구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나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땅의 종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상전의 의와 공평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가 성직인 줄 알고 각자 자리에 충성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편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전이 되어서 의와 공평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상전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의와 공평과 순종의 자리를 각자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와 모든 최고의 통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